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최근 니트 시험 중에 전산 오류가 발생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어제 정부 측에서 니트의 수능영어 대체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 수능영어 대체화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트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조만간 니트 관련 공청회를 열고 오는 8월에 최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죠. 이 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많은 것들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루빨리 최선의 방안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합격이 보인다 2014 대입 전략을 주제로 수시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합격으로 가는 최선의 전략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2014학년도 입시에서도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충남 서령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최진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네, 그리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미정입니다. 네, 자, 우리 수험생들 이제는 기말고사 준비에 많이 바쁠 시기인데요. 2월 모평에서의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수시 전략도 적극적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무료 입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는 7월 20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는 나에게 맞는 수시 지원 전략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과 전화 연결해보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네. 아이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예, 네, 그렇죠. 네. 어떤 네. 점이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우세요? 예, 저희는 지금 현재 경영학과에 지원하라고 하는데요. 네. 전형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애가 어떤 전형이 맞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4.75, 영어 4, 사회 4.2에서 국수형사 4.37입니다. 모의수능 성적입니다. 4월 전국연합인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100분위를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6등급, 수학 4등급, 영어 5등급,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8등급, 한국지리 5등급, 그래서 등급 평균 5.6이 되겠습니다. 네, 예. 교육활동입니다. 교내외 활동이죠. 영어 캠프 겨울 방학 과정 16시간 참여했고요.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시사 활동을 했고요. 2학년 때 독서 논술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 활동은 총 74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망대학은 1지망은 국민대 경영대학이고요. 2지망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경영학과, 3지망은 한성대 경영학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다 이제 중위권에 해당하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경영학과로 진학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 최진규 선생님께서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적에서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카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실제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하는 점, 그런 점에서 내신과 수능이 상당히 좀 선택의 폭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달 모의평가 성적을 통해서 본다라면은 전국연합 성적이죠. 수도권 대학 진학에는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사실상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비교과를 제가 학교생활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학생부 자체에서 우리 학생의 어떤 탁월한 능력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학생의 성실성이라든지 또는 저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충실도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출결 부분에서 사고지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이유가 왜 그랬는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학생부 비교과의 어떤 경쟁력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은 입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지금 약간 좀 불리한 성적대에서 유리함을 좀 선점할 수 있을까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한 어떤 지원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은 현재 6월 5일 날 치렀던 모평 성적은 제가 받아보질 못했으니까요. 그 성적이 어느 정도 향상되어 있는지 또는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지 하락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수능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도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원 가능한 부분은 바로 이제 대학별 고사가 될 텐데요. 이 대학별 고사에서 크게는 이제 논술이 될 텐데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공적성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력이 적은 그런 대학이나 아예 없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학생이 전공적성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면은 그쪽에서 꾸준히 지원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최근에 전공적성은 수능하고 그렇게 어떤 큰 흐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면서 전공적성 같이 공부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한테 꼭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국어하고 영어의 경우인데요. 비형으로 지금 시험을 치렀는데 성적이 수능 성적이 상당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9월달 모평 때까지는 A형으로의 어떤 전환도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지금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네. 네, 6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봤다고 하나요? 6월 아직 공식적으로 결과표는 아직 못 받았는데 가채점을 해본 결과 네. 한 4등급 정도 되는 그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자, 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어 B형과 영어 B형을 A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뿐만 네네.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A형과 B형의 선택, 영어의 경우는 B형에서 A형으로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옮겨가느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전경호 선생님께서 우리 네. 학생을 포함해서
지금 영어 유형을 선택을 할 때 네. 수험생들이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네. 올해는 특히 더더군다나 이제 A형, B형 선택형 수능이 도입되면서 영어 영역에서 이제 A형과 B형에 따른 등급 유불리 문제가 굉장히 이제 첨예한 관심사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번 6월 모평에서 영어 영역의 응시자 비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6월에서 A형은 17.5%가 택했고 B형을 82.5%가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이후에 과연 9월 그리고 또 이제 본 수능에서 학생들이 A형 비율이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인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여름방학을 지나면서 아마 9월 모평쯤 돼서는 20% 내외의 학생들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 수능에서는 약 25% 내외의 학생들이 수능 어느 이제 영어 영역 A형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쉬운 A형에서 학생들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이게 상대적으로 등급과 백분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유형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A형 선택 가능한 대학과 B형을 지정한 대학을 한번 응시자 예상 분석을 해보는데요. 우선 A형 선택 가능한 대학들로는 지방 소재 대학들이 있고 교대 가운데는 경인교대와 춘천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인교대와 춘천교대는 B형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점. 그리고 이제 수도권 주요 대학 가운데 이제 주목할 만한 대학 가운데 A형을 허용하는 대학들은 이화여대 간호학과와 식품영양학 과 보건관리학과 그리고 홍익대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놨고요. 대부분의 이제 A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경향은 5등급 이하의 학생들 가운데서 일부가 A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B형 가산점 그리고 또 이제 5등급 이하에서는 사실은 A형을 택하나 B형을 택하나 크게 변동이 없는 학생들 경우에는 역시 가산점을 고려해서 B형으로 남아있을 것이 크기 때문에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B형을 지정하고 있는 대학들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상위권 대학들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그리고 서울교대 부산교대 를 포함해서 전국에 약 70여 개 대학들이 B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형에서는 3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B형을 선택하는 이 흐름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영어 A형과 B형을 어떤 식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될지 그 기준과 여러 가지 좀 분석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은 지금 앞서 우리 학생이 좀 적합한 전형으로는 전공 적성고사 전형을 좀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 지원했을 때 유리함은 어느 정도나 될지 최진규 선생님 좀 짚어봐 주시죠. 예, 국민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설명해서 빼고요. 한양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전공 적성 전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영학부 일반 우수자 전형인데요. 학생부 20회 전공 능력 검사 80%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지원 가능 학생부 성적은요. 5등급까지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분석은 학생부 등급 간 차이가 이제 2점에서 3점 차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영향력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합격자의 적성 점수는요.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70점에서 80점 정도의 사이에서 이제 합격선이 이루어졌고요. 적성 유형은 완전 수능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가면서 적성 준비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2012학년도에도요, 등록률이 85%로 상당히 높았고요. 충원율도 97%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대학입니다. 한성대학교 경영학부 전공 적성 우수자 전형인데요. 학생부 30회 전공 능력 검사 70이고요. 수능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5등급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학생부 1에서 4등급까지는 점수 차이가 6점씩 차이가 나지만요. 4에서 5등급까지는 12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에서 점수를 조금 더 올려서 4점대 초반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성 문항별 차등 배점이 이루어져서요. 5점, 6점, 2, 5점, 7점, 5점 이렇게 이제
최종 배점이 이루어지고요. 내신 한 등급이 적성 0.9문항 정도로요. 상당히 적성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적성을 준비하지 않았어도요. 평소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공부했다라면은 이 대학은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와 한성대학교 경영학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외에도 우리 학생이 좀 주목할 만한 대학들,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제 학생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 그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기보다는 선택과 집중해서 가능하면은 수능 쪽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수능 준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 적성 준비하는 거하고 같은 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능에서도요, B형을 A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이제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학생이 특별히 네 개 영역 중에서 자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어떤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조금 성적은 낮더라도요,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부터도 본인의 취약점을 잘 정리해서 준비한다라면 뭐 틀림없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추천하는 대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요, 경기대학교 경영학과인데요. 학생부 30에 적성고사 70입니다. 뭐 전년도 합격자가 4.5등급까지 나왔으니까요. 뭐 우리 학생도 조금만 더 이렇게 준비하면은 뭐 내신에서는 크게 밀리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 한 등급이 적성 1.7문항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경영학부는 적성고사 100%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들어가지 않고요. 또 선발 인원이 전년도보다 30%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학생부 미반영이기 때문에 뭐 적성 성적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산업경영학과인데요. 1단계 20배수가 학생부로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의 경쟁력은 뭐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요. 상당히 1단계에서 많이 통과가 되니까 2단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성 80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합격자의 학생부 평균이 3.9등급이니까요. 제가 판단한다면 4.5등급 정도까지도 합격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적성고사 평균 성적은 76.12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네. 네, 우리 학생 선택 그리고 집중이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상담한 네.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네. 잘 살펴보시고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에 끝까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수시 전형으로는 전공 적성 검사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수능 공부에 끝까지 매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의고사 평가 점수가 낮은 국어와 영어의 경우에는 A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등급입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이 평균 4등급 이내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고 추천 전형입니다. 전공 적성 검사 전형으로 본인 희망하는 대학 외에도 수시 2차에서 경기대학교와 강남대학교를 수시 1차에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대입에 두 번째로 도전하게 된 학생입니다. 네, 두 번째 도전인 만큼 각오도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난 6월 모평 잘 봤습니까? 네, 뭐 그냥 그럭저럭 잘 본 것 같아요. 네, 자, 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4개, 수시 6개 전형 중에서 네. 4개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그다음 2개는 학생부 전형으로 준비를 해서 어떤 대학에 지원을 하는지가 적합할지를 좀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학생 졸업한 학생이니까요. 1학년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평균은 2.3, 수학은 2.8, 영어 성적이 1.2로 굉장히 우수하고요. 사회 2.9, 그래서 국수 영사 평균은 2.3등급이고요. 6월 달에 봤던 가채점 결과입니다. 국어 B가 100분위 89로 2등급이 예상되고요. 수학은 59에 4등급, 영어는 93에 2등급, 세계사 91에 2등급, 동아시아 92에 2등급. 그래서 국수 영사 평균 등급은 약 2.5등급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교내 활동인데요. 교내 영재, 영어 영재반에서 1, 2학년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는 1, 2학년 도서반, 3학년 때는 세계 문화사반이었고요. 방과 후 수업은 총 390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요. 봉사활동은 총 172시간입니다. 다음은 수상 내역입니다. 교과 후 수상 영어, 그 다음에 영어 단어왕 선발대회,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경시대회 등 영어에 관련된 수상 경력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다독상 장려상, 한문 경시대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특기 사항으로는 특별 영어 교육 과정을 이수를 했는데요. 고려대 국제어학원에서 이수한 거고요. 탭스는 716점, 한자 능력 급수는 4급입니다. 다음은 희망대학입니다. 1지망은 동국대 영어영문학부, 2지망은 숭실대 영어영문학과, 3지망은 세종대 영어영문학과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쭉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냥 한눈에 봐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교과의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서도 역시 영어의 어떤 우수성이 전공적합도가 아주 뛰어난 학생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선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학생의 성적이 평균 지금 2.3등급 정도이지만 이 친구가 1학년 때에는 3.1등급대에서 2학년 때 2.2, 3학년 때는 이제 1.9등급으로 성적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 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영어 영문학과에 맞춰서 이 영어 교과 성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딱 한 번 2등급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을 유지했던 굉장히 네. 우수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본인의 장래 희망이 외교관이나 영어 통번역사인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사회교과가 조금 더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 평가는 동점자 대비 보면 수학 성적이 지금 4등급으로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시로 수도권에 있는 중상위 대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지금의 수능 성적 상으로는 예를 들어 36대나 서경대, 한성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는 최대한 수시의 지원 전략을 잘 짜서 그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을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전략을 좀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세워볼 거고요. 다음은 이제 비교과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지원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성에 대한 비교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평가 기준 중에서 학업 능력 및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영문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영어 성적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고려대 국제 어학원에서 영어 특별 교육을 받았다더란가 하는 이런 다양한 영어 활동들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인데요. 지금 방과 후 학습도 390시간으로 굉장히 많고 학생이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을 올려가면서 아마 본인 스스로가 지금 나타나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한 스스로 학습했던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학생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 면접장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이분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봉사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친구가 뭐 임원 활동을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도서관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도서관 사서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 굉장히 좋은 평가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외교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번역
일을 하는 그런 관련된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진로탐색활동 부분은 조금 다소 미약한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독서활동 부분인데요. 다독상을 수상을 하기는 했는데 학생부상으로는 지금 책을 많이 읽었다라는 흔적을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따로 이 다독 또는 독서활동에 대한 기록을 따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만 있다면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학교생활기록 부상에 나타나는 우리 학생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꼼꼼하게 분석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에서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이런 점이 좀 이제 관심사인데요. 우선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지원 가능성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동국대, 숭실대, 세종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모두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국대 영어영문학부인데요. 입학사정관 전형 중에서는 두 드림 전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3배수 서류 100%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전공 수학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정관 면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영어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건지 외교관이 되고 싶은 건지에 대한 방향을 좀 먼저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적어준 자기소개서를 잠깐 봤는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정말 잘 적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요. 그런데 진로 그다음에 진학 후에 학업 계획이라든가 진로 부분에 있어서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하는데 외교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 영문과 교수님들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영어 통번역 방향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교과적인 활동에 대해서 강하게 좀 어필을 하는 것이 좋은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숭실대 영어영문학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고요. 나머지 80% 학생에 대해서는 1단계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지금 대학의 인재상에 맞춰서 자신이 영어영문학과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고 그 대학이 본인을 뽑아야 되는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세종대 영어영문학과입니다. 올해 이제 창의 인재 전형으로 7명을 선발하는데요. 서류로 3배수 그리고 나중에는 입학 사정관에 대한 서류 확인 작업의 면접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세종대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정시로 갔을 때에도 우리 학생에게 가장 적정 수준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입학사정관제로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내신이라든가 서류의 준비 상태로 갔을 때에는 가장 적정한 그런 지원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종대 영어영문학과에 합격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숭실대라든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향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에 상향 지원도 있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어요? 네. 지난해에 실패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대학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별로 안 했던 점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페인을 잘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게 서류 준비도 좀 꼼꼼하게 잘하셔서 이번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조민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전형도 앞서 좀 궁금해했었거든요. 추가로 네. 살펴보면 좋을 대학이 있다면 좀 추천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이 사실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추천 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 영문학과를 가면서도 대학을 조금 더 올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경희대 국제 캠퍼스에 있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영어 영문 전공이 있습니다. 경희대가 작년에는
학부 모집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전공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영미 어문 전공이 따로 이제 독립돼서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류 3배수이고요. 면접 40%가 있지만 본교에 있는 영문학과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제 캠퍼스에 있는 이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은 건국대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학생이 앞으로 수능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그래도 조금씩 향상된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수시 2회 차후에 원서를 접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에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원서 접수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6개의 카드 중에서 지금 학생부 100%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건국대의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으로 쓸 것이냐, 이 부분은 최저학력 기준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우선 선발 기준을 보시면 국수 영 탐구 중에서 3개 등급 합이 5이거나 100분이 275점 이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271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이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카드를 하나 정도는 남겨두고 수능 끝나고 난 이후에 원서를 접수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능 학생부 100% 전형으로는요. 서울과학기술대 영어과인데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1단계 학생부 100%로 5배수를 먼저 선발을 해요. 그래서 학생부로 5배수 뽑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서류를 심사받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이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생부 100%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를 추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은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학생부 100% 전형에 관심이 좀 있긴 한데요. 만약에 여력이 좀 있어서 경희대 논술에 대해서 본인이 좀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경희대 수시 2차 논술 우수자 전형을 좀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는 대신에 이제 학과가 영문과가 아니라 철학이라든가 사학과로 좀 대학 수준을 높이고 학과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경희대 이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희대 국제캠퍼스 그리고 건국대 서울과학기술대 그리고 경희대 수시 2차 논술 우수자 전형까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 잘 살펴보시고 이번에 두 번째 도전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영어 관련 전공 적합성이 우수한 우리 학생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하는 게 유리한데요. 지원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자기소개서 등 서류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수능 역시 포기하면 안 되는데요. 무엇보다 자신 있는 영어 과목은 1등급을 확보하고 국어와 사회탐구는 안정적인 2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목표 등급은 2개 영역 등급 합이 3등급 이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추천 전형입니다. 상향 지원으로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네오 르네상스 전형, 동국대 두드림 전형, 그리고 수시 2차에 건국대학교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을 추천해드리고요. 소신 지원으로는 숭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 적정 지원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세종대학교 창의인재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일본어를 좋아하고 관심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어떻게 일본어와 관련된 학과를 생각하고 있나요? 네네. 네, 좋습니다. 아,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2.75, 수학 3.5, 영어 2.5, 사회 2.7, 그래서 국수영사 2.86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6월 5일날 봤던 모평 점수를 원점수를 보내와서 제가 100분위 점수하고 등급으로 예상치입니다. 변환해봤습니다. 국어 B는
79%의 3등급, 수학은 65%의 4등급, 영어는 64%의 4등급입니다. 생활과 윤리 4등급, 한국지리 4등급.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급 평균 3.8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예, 교내외 활동인데요. 1학년 2학기 학급 부회장 했고요. 그 다음에 위안부 할머니 침묵 시위 돕기 위한 모금 계획도 했고 또 홍보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교과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학생들로 해서 논술 신문지를 자체 제작했고요. 동아리 활동 1, 2학년 때 한별단에서 했고요. 봉사 활동은 총 110시간입니다. 예, 수상 경력입니다. 2012년 교내 경시대, 일본어 경시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2학기 교과 우수상, 일본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2회 표창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학습 발표대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인데요. 1지망은 세종대학교 일문과, 2지망 숭실대학교 일문과, 3지망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보면 이제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보다는 다소 좀 우위에 있는 이런 학생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일본어에 대한 열정과 이제 적합도가 좀 우수한 학생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최준규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높은 그런 학생입니다. 대략 한 1등급 정도 이렇게 교과 성적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전공 관련한 교과 성적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일문과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4월 전국연합 성적에서요. 일부 교과에서 상당히 성적이 좀 하락된 부분이 마음에 좀 걸리거든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81% 3등급이었는데 6월 5일 모평에서는 17%가 떨어져서 64% 4등급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탐구에서 생활과 윤리 과목은 2등급에서 6월 달에는 4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재생들이 일부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여파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더라도 영어 과목이나 이런 탐구 과목 일부에서는 상당히 하락폭이 컸다, 이런 그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비교과 활동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비교과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학생의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요,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관성 있게 이렇게 이제 그 기술이 돼 있었고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보면은 외국어 교과, 특히 이제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교과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자기주도성인데요. 동아리 활동은요, 진로와의 관련성이 약간 좀 떨어진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 일본어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은 진로 쪽에서 여러 가지 수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은 수상 자료가 5건 정도로 상당히 생각보다는 이렇게 경쟁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봉사 활동을 했는데요.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에서 봉사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발전 가능성인데요. 독서 활동인데, 책을 많이 읽긴 했는데 아쉬운 점이 1학년 1학기 때 독서 활동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라는 점, 이런 점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요. 아주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했고 또 자신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충실하게 진행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세밀하게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비교과 영역의 경쟁력은 입학 사정관 전형 쪽에 상당히 적합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입학 사정관 전형에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신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쓰면 어떨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요. 우선 세종대학교 1호 일문과인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창의 인재 전형인데요. 1단계 3배수를 서류로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요. 1단계 성적 50에 면접 50입니다. 지원 가능 성적은 3.2등급까지니까요. 우리 학생 충분히 가능하고요. 수능 최저 학력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창의 인재 전형이니까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보니까
특허청 청소년 발명 기자단 활동을 아주 충실하게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 전형에 맞게 이 부분을 자기소개서 속에서 상당히 좀 부각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개별 면접하고 토론 면접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요. 토론 면접을 위해서 우리 학생이 다양한 그런 어떤 경험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진로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그룹을 정해서 같이 토론 준비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숭실대학교 1호 일문학과인데요. SSU 미래인재전형인데요. 우선 선발 전형에서 20%는 서류 100%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80%는요. 1단계 3배수가 서류 100이고요. 2단계는 1단계 60에 심층 면접 40입니다. 3등급 내외에 이제 지원 가능하다고 보고요. 수능 최저 학력은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은요. 여기서는 이제 교과 성적은 20%에서 30% 정도까지만 반영이 되고요. 비교과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은 그런 점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면접은 지난해까지는 개별 면접하고 토론 면접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토론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만 진행을 하고요. 서류 확인 차원에서의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돼서요. 교수님들 두 명이 전공 적합성과 연관된 질문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일본어 연관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학생이 준비해 주길 바라고요. 고교 교육 과정에 충실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지원이라고 보겠어요. 예, 다음입니다.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인데요. 뭐 서류로 4배수를 선발하고요. 1단계 50, 그 다음에 면접 50이고요. 3.2등급 내외니까 충분히 우리 학생 지원 가능한 성적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은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은요. 교내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봉사 정신이 다양하게 이렇게 발현된 학생이니까요. 아주 적합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관심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탐색과 실천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역시 이제 진로에 대해서 꾸준히 준비해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자기소개서 속에서 적절하게 구현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면접이 있기 때문에요. 서류를 준비할 때는 이 부분 참고해서 유의해 주길 바랍니다. 뭐 적정 지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에 대해서 분석을 쭉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세종대학교와 숭실대학교 그리고 가천대학교에 한번 지원해 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선생님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학생이 보강해야 할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그 내신 성적 관리를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내신 성적은 2.8 정도가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2.5 정도 안으로 진입할 수 있더라고요. 기말고사 준비를 아주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는요. 역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을 이제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전공 쪽에서 연관성이 있는 학생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룹으로 면접 준비도 함께 진행해 볼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수능인데요. 수능 부분은 우리 학생이 지금 아직 9월 보평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 6월 5일날 봤던 모평 성적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어떤 점에 취약점이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그 면접이 상당히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생 답변할 수 있을까요? 네네. 예, 우리 학생의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요. 독서 활동 상황에 네. 일본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읽고 정리한 소감이 있었는데요. 네. 그 책이 본인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일본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일본인이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앞에서만 친절한 척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쁜 쪽으로 한번 봤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일본인들의 또 성격상 또 장점과 예의범절 그런 걸 그리고 공동체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에 물론 일본에 배울 점이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일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학생 얘기할 때요. 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논술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학생 얘기할 때 면접에서 네.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부분은
글 쓸 때도 그렇지만은 이 먼저 그 책에서 느꼈던 어떤 그 읽고 난 뒤에 어떤 줄거리 이런 네. 부분을 이제 서론 부분에 제시를 좀 해주고요. 간단하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감안을 해서 그 책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느꼈다라는 결론을 감안해서 본론에서는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결론에 가서는 내 생각을 정리해주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도 나름대로 네. 이제 논리적으로 잘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만 네. 그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네. 학생이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좀 준비를 해준다라면은 면접에는 네.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내신과 서류 관리에 좀 끝까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좀 추가로 살펴보면 좋을 대학 있으면 선생님 좀 추천을 해주시죠. 예. 1호 일문학과인데요. 저는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적정 상향으로는 동국대 두드림 전형을 추천하고 싶거든요. 역시 여기도 이제 2단계 전공 수학능력 평가가 60%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면접하는 걸 보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준비를 해준다라면은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여대 바론 플러스 인재 전형인데 역시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거든요. 지난해 이렇게 이제 전형 자료를 보면은 서류가 우수할 경우에는 5등급까지도 합격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이런 이 전형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한번 지원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 대학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요. 상당히 일본어 계통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상당히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가톨릭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고 도움이 됐지요? 네, 많이 도움됐어요. 네, 좋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1호 일문학과를 진학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최대한 올려야 하고요. 기말고사 이후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방학 때 면접 모듬을 만들어서 실전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목표 내신 등급은 국수영사 평균 2등급 이내이고요. 추천 전형입니다. 본인 희망대학 외에 적정 상향으로 동국대 두드림 전형, 적정으로 서울여대 바론 플러스 인재 전형, 가톨릭대학교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1:1 맞춤 상담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조언해 주신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조미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